같아요. 네, 단어인 신화란 단어는 뭐로부터 왔냐면 그리스의 이 단어로부터 왔죠. 근데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단어나 스토리를 의미하는 거죠. 에브리다에 뭐 나온다고요? 단수. 그래서 makes 나왔죠. 모든 문화는 이야기를 만들죠. 뭐에 대해서? 창조.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들이 신화로 불려진다. 수동태 신화로 불려진다. 인류는 만들었는데 신화를 만들었지 뭐로부터? 역사의 시작부터 신화를 만들었죠. 가장 오래 살아남은 신화는 대신 이게 신화를 얘기하는 것이 신화인데 뭐의 신화? 호주 원주민들의 신화죠. 분사물이고요. 근데 빨간 거라는 거 좀 조심해서 보십시오. 스트레이시백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4만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원어부 다음에 뭐라 해야 돼? 최상급 다음에 복수동사 나오고 원이 주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시 뭐 중에 하나?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 뭐에 대한? 신화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대디아인데 이제 원스는 뭐죠? 신화죠. 신화, 뭐로부터의 신화? 다양한 문화로부터의 신화가 이게 동사지? 공유하는데 유사한 주제와 특성들을 공유한다는 거죠. 네, 역시 또 같은 패턴이고요. 네, 뭐 중에 하나? 원어문의 복수명사 일 중에 하나, 근데 어떤 일? 민속학자와 인류학자의 일 중에 하나는 그 일은 비교하는 거죠. 신화를 뭐로부터 있는 신화? 다른 문화로부터의 신화를 비교하는 거죠. 그 예랑 표현을 좀 올리겠지?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야? 확인하는데 그들의 유사성과 차이를 확인하는 거죠. 몇몇 예들이 제시되어집니다. 밑에. 그래서 많은 신화는 이 세계를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해? 네, 조심해야 되고. 네, 외워야 돼. 뭐라고 설명해? 만들어졌다고.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고 소개하는 거죠. 뭘 통해서?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뭐에? 신의. 어떤 신의. 몇몇 가장 초기의 신화들 중에, 네, 이것도 좀 하겠죠? 이게 뭐라고요? 강조. 강조 부분이죠. 얘를 강조한 거지. 이디스 때 강조 부분이죠. 바로 바다로부터 세계가 나타나고 생겨난 거죠. 뭐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사람에 따르면 첫 번째 꾸며주고 있어. 어떤 첫 번째? 태어난 카오스로부터 태어난 만들어진 첫 번째는 가이아죠. 즉 그게 뭐야? 지구였던 거죠. 네, 그것은 만들어졌는데 뭐로써 만들었어? 원형으로서 만들었죠. 둘러싸인 뭐에 둘러싸인? 네, 이 강이 오케아노스라는 강이 둘러싸인 디스크로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가이아는 만들어낸 나한테 불러왔어? 우라노스. 하늘인 우라노스를 낳았고 그리고 크로노스. 그래서 네, 시간이 크로노스를 낳은 거죠. 고대 힌두의 신화에서 시작에 뭐의 시작에? 창조의 사이클의 시작에. 네, 어느 부분은 많은이지? 많은 중요한 보물들, 뭘 포함한? 불멸의 약을 포함한 그 많은 보물들이 발견될 수 없었죠. 그래서 신은 결정했죠. 바다를 휘젓겠다 결정했지. 뭘 사용해서? 이산을 사용해서 바다를 휘젓겠다 결정했죠. 그들이 휘젓을 때 바다가 되었는데 우유가 됐고 버터가 됐죠. 그리고 태양과 달이 떠오른 거죠. 하늘로. 시간을 걸쳐서 불멸의 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유씨. 비슷한 패턴이 발견될 수 있죠. 어디서? 일본의 신화에서. 일본인 신인 얘와 그의 와이프 이 사람이 서 있었대. 어디에? 네, 이 곳에서 서 있었죠. 그리고 뭐 했어? 바다를 휘저었죠. 물로 휘저었어. 보석이 박힌 산으로 휘저었죠. 뭐 할 때까지? 물이 걸치길 때까지. 그 분사물이지? 그래서 형성한 거죠. 뭘 형성한 거야? 첫 번째 섬인 이걸 형성한 거죠. 네. 거기서 그들은 만들었는데 집을 만들었죠. 뭘 가진? 중앙에 돌 기둥을 가진 집을 만들었죠. 근데 그 돌 기둥이 되었는데 그 세 개에 뭐가 된 거야? 척추가 된 거죠. 모든 신화는 말하죠. 뭘 말하냐면, 네,
간접음은 어순이죠? 음운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어순이죠? 이때 come은 되다고요. 그치? 네, 그래서 모디션을 말해주는데 어떻게 첫 번째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죠. 어순. 네. 종종 강력한 창조자가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만들었죠. 뭐로부터? 진흙이나 점토나 진흙으로부터 만든 거죠. 네. 다음에. 뭐, 이누이트족은, 우나리트는 뭐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바뀐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우나리트족은 말하죠. 뭘 말하냐면, 첫 번째 인간이 태어났다고 말하죠. 뭐로부터? 꼬투리, 뭐의 꼬투리? 바다 완두콩의 꼬투리부터 만들었다고 말하죠. 뭐 했을 때, 그가 burst out. 쏟아져 나왔을 때, 파스로부터 쏟아져 나왔을 때, 그는 만나게 된 거죠. 물로 만나게 된 거야. 레이븐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레이븐은 어떤 사람이야?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에게. 뭘 가르쳤어?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쳤죠. 그리고 예랑이랑 표현해주지. 그죠? 그리고 만들었죠. 그에게 만들어줬죠. 그를 와이프로 만든 게 아니라 그에게 와이프를 만들어준 거지. 뭐로 만들어준 거야? 전토로 그에게 와이프를 만들어준 거죠. 이제, 어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염소 신인 얘는, 이 사람, 이는 뭐였어? 도웅이었죠. 근데 그 도웅이 어땠어? 만들었는데 각각의 인간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영을 만들었으며 또는 그리고 뭘 만들었어? 라이프포스 생명력.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5월 직이라고 했었겠네. 즉 뭘 만든 거야? 생명의 힘을 만든 거지. 이렇게 했네. 동격으로 처리했네. 어디서? 그의 도공의 그 휠. 그러니까 뭐야? 뭔지 알겠지? 분위기할 때 돌을 만든 거죠. 네. 다음. 다시 말하는데, 빨간색으로 한 거, 옷법위주로 한 거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꼭 관측이 여기 될 것들이야. 네, 다음에. 그는 숭배되었죠. 섬에서, 어디 섬에서? 이 섬에서 숭배되었죠. 네, 그대로 조심해야지. 네. 라이팅. 글, 어디서 글? 돌 블락의 글, 발견되었죠. 어디 발견되는, 여기서 발견된 돌 블락의 글이, 이게 동사죠? 그것이 기록하죠. 뭘 기록해? 의주동 간접음은 뭘 기록해? 어떻게? 기도가, 뭐의 기도? 이 사람에 대한 기도가 끝내게 되는지를 기록하죠. 뭐를? 7년간의 기근을 끝내게 되는지를 기록하는 거죠. 네. 어서 외우시고요. 네, 다음에. 서부 아프리카의 신인 이 사람은 이것은 만들었는데 첫 번째 인간을 만들었지. 뭐로부터? 점토와 물로부터 만들었죠. 첫 번째 남자 여자는 삽이 때때로 불려지는데 뭐라 불려지는? 이것과 이거랑 불려지는 것들이 보내어졌죠.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뭐와 함께? 무지개 색깔의 뱀인 이것과 함께 보내진 거죠. 네. 네, 처음 17일 동안에 그것이 nothing but, 단지 뭐만 내렸어? 비만 내렸죠. 어순 조심하시고요. 네, 이것도 빨간 거로 해야지. 어순. 네. 그 남자 여자는 말하지 않았죠. 그러나 단지 외쳤는데, 이름, 뭐예요, 이름? 신의 이름을 외쳤죠. 근데 어떤 신? 보냈던, 그들을 어디로? 지구로 보냈던 신의 이름을 외친 거죠. 네, 원이 주어고요. 5분의 복수명사 나왔고, 네, 이즈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리고 이거 PP고요. 네. 다시. 뭐 중에 하나? 가장 널리 퍼진 것 중에 하나. 뭐해? 모든 신화 중에서 가장 멀리 퍼진 것 중에 하나는 이 스토리인데 뭐의 스토리야? 커다란 홍수의 스토리지. 근데 뭐 했던? 예전에 지구를 뒤덮은. 그 분사군이죠? 네, 그리고 뭐한? 스페어링. 스페어한단 말은? 남겨둔. 단지 운 좋은 소수만을 남겨둔, 네, 홍수인 거죠. 네. 다시 말합니다. 빨간색 조심해서 오시고요. 네, 다음에. 대덕씨. 가장 초기의 홍수의 이야기는 발견되어지죠. 어디서?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에서, 이거 서사시에서 발견되죠. 근데 거기에서 한 영이 풀어주죠. 새를. 알기 위해. 뭐인지 아닌지, 뭐인지 아닌지. 물이 빠져나왔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새를 풀어놓는 거죠. 집중. 네, 좀 이따 보네. 네, 다음에.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 부족은
말하는데, 롬맨에서 말하죠. 근데 그 롬맨이 어떤 사람이야? 살아남았는데, 대웅수에 살아남았죠. 그의 커다란 카누에서. 네, 군사군이 이제 타이어드가 뭐라고? 질려서, 뭐에 질려서? 인간의 사악함에 질려서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는 보냈는데 홍수를 보내게 되죠. 모아교회. 그들 모두를 익사시키기 위해. 그러나 프로메테우스가 경고하죠. 그의 아들인 듀칼리온이 경고하죠. 근데 듀칼리온이 어떤 사람이야? 네, 지었는 신인데, 네, 뭘 지었어? 방주를 지었죠. 제 시간에. 모아교회. 구하교회. 그 자신과 그의 와이프를 구하교회 방주를 지었죠. 네. 힌두의 현인인 이 사람은 파인드 발견하는데 물고기를 발견하지 그의 신음물에서 물고기를 만들게 하죠. 그리고 그 물고기는 말하죠. 얘에게 말하죠. 뭘 말해? 그가 배를 지어야 한다고 말하죠. 뭐 때문에? 대홍수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홍수가 왔을 때 그 물고기가 꾸며주고 있죠. 근데 어떤 물고기? 현신이었던, 무현신이었던, 힌두의 신인 이거의 현신이었던 얘가 이 동사지? 끌고 가죠. 맨으로 어디로 끌고 가?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죠. 그럼 마루는 그래서 되는데 뭐가 돼?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신화, 유사한 이벤트나 어떤 특성을 가진 신화가 나타나죠. 반복적으로. 어디서? 다른 문화에서. 사회는 얻을 수 있어? 반대 끝일 수 있죠. 세계에. 서로서로. 그러나 몇몇 그들의 이야기와 전설은 불가피하게 make use of 뭐지? make use of 뭐래? 이용하는데 뭘 이용해? 같은 심볼이나 주제나 모티브를 이용하는 거죠. 네, 유명한 인류학자인 이 사람은 예전에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의 설명, 뭐에 대한 설명, 이런 유사성에 대한 설명은 대대하다. 인간의 정신이 실제로는 같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것도 조심하면 out of the common ground 이렇게 돼 있고 표현 구조가 is랑 and랑 일로 표현 구조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주어가 이 뒤에가 있는 거야. 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도치된 문장이지. 얘가 주어야. 네, 그리고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네, 다시 하나의 설명, 이 유사함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대비하죠. 뭐냐면 인간의 정신이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뭐로부터? 이런 공통의 기반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왓 뒤에는 불완전함이 있다고 했죠? 칼륨이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는? 원형이라고 부른 게 오게 된 거야. 근데 그 원형이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네, 공통의 생각이죠. 신화에 대한 생각인 거지.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본문 끝났고, 여기 되면 들어갑시다. 네, 다음에. 네, 그냥 꺼볼까요? 네. 이 노 다음에 이렇게 비교급 나면 뭐라고 했지? 최상급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야? 어떤 생명체도 리프레젠트가 뭐죠? 리프레젠트가 뭐니? 나타내다 보여주다는 뜻이지. 불멸의 삶을 보여주지 않죠. 뭐 이상으로? 피닉스 이상으로. 피닉스가 제일 많이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피닉스가 보니까 동격 처리하고 있지. 새인데 어떤 새야? 나타라는 새죠. 어디에서? 신화에서. 그리고 얘랑 얘랑 표현구조지? 얘랑 표현구조야? 또 알려진 거죠. 뭘 알렸어? 그것의 아름다움을 알렸죠. 에소엘에서 뭐지? 몸뿐만 아니라지? 얘또 표현구조고요. 몸뿐만 아니라 그것의 불멸뿐만 아니라 그것의 아름다움을 알려진 거죠. 피닉스의 전설은 나타나는데 다양한 고대 신화에 나타나죠. 뭘 포함한? 그리스와 이집트와 그러니까 인도를 포함한. 네. 그 다음에 대본의 신화에서 피닉스는 연관되어 있는데 뭐라는 건 있어? 태양이 떠오르는 거와 연관되어 있고 또 이런 표현구조죠? 긴밀한 관계를 갖죠. 뭐랑 긴밀한 관계죠? 태양의 신인 라랑 긴밀한 관계를 갖죠. 또 다른 특징, 뭐의 특징? 피닉스의 특징은 대디한데 단지 하나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한 번에. 그래서 그것이 감지할 때, 뭘 감지할 때? 그 생명이 끝나고 있다는 걸 감지할 때, 대략 한 번, 수천만 년마다 한 번이지? 그죠? 수천만 한 번씩, 네. 천년 한 번이죠, 쉽게 말하면. 네, 천년 한 번씩, 다시. 네, every thousand years. 네. 그럴 때, 그 피닉스는
허락하죠. 그 자식이 뭐 하는 거라 해? 소비되는 거, 소멸되는 거라 하는 거죠. 모의에서 불꽃에게 소멸되는 거라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래된, 예전에 그 피닉스, 오래된 피닉스가 제로 감소될 때, 제로 전락할 때, 새로운 것이 올라가죠. 그래서 시작하는 게 뭘 시작하는 거야? 그 삶을 시작하는 거, 지구상에서. 또 다른 잘 알려진 동물인데 어떤 동물? 나타난 어디에? 신화에 나타난 또 다른 동물은 뭐다? 히드라다. 그래서 어나더 다음에 단순화가 되고요. 네, 짐승인데 어떤 짐승이야? 많은 머리를 가진 짐승이 히드라는 피와 피를 가지고 있고 숨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야? 뭐 같냐면 독과 같은 거죠. 히드라는 언급되어지죠? 말해지죠? 그리스 문학에서 매우 자주 말해지죠. 그러나 그것은 가장 잘 알려졌는데 뭐로 가장 잘 알려졌어? 또 같은 패턴 쓰고 있네. 뭐로 가장 잘 알려졌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뭐에 의해서? 영웅 헤라클레스에서. 네. 모처럼 전설이 고수는 말하다.